자, 이쪽 차도 4인승 황제차박. 자, 이쪽 차는 역시 4인승 의전시트. 자, 어떻게 다른지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Just don't get too far and I'll be right where you are. You're a dream that I could finally see.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차량 4대 출고하는 것 같아요. 신피디님, 저 죽습니다. 이거 찍고 또 편집도 해야 돼요. 그런데 찍어야 돼요. 왜냐, 다 틀려요 4대가 전혀. 왜냐, 사용자 용도는 너무너무 다양하니까. 햇빛이니까 좀 앞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이런 배려심, 그죠? 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외관 쪽 전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신피디님 좀 뒤로 물렀었는데 햇빛 때문에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이루프 디자인 늘 설명하지만 앞쪽이 날렵해요. 정말 멋있어요. 주행 영상 또 첨부 할까요? 예, 첨부. 보면 볼수록 예뻐요. 그리고 재질이 GFRP 재질 맞죠? 그리고 안쪽에는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고 썬팅은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썬팅 반사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ABP 컬러 차량 비춰봅니다. 자, 본 차량 전혀 틀린 또 튜닝이 되어 있어요.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일렬 쪽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비춰봅니다.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의 실내는 코튼 베이지. 아톤에서는 새들 브라운 컬러도 많이 출고되지만 이렇게 코튼 베이지도 뭐 색상은 지극히 취향이니까요. 맞죠, 심피디님? 네. 그리고 코튼 베이지와 똑같은 동일한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는데 컬팅 자수는 아트원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30mm 이상의 빵빵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 운전석, 승차자 모두 장거리 운행 시 피로감을 훨씬 덜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 네.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당연하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 라인 매트, 이름 몰라. G브라운이요. G브라운, 맞아요. 네. 라인 매트는 여러 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취향 존중하죠. 왜? 색상의 선택은 지극히 취향이니까. 맞죠? 예. 네. 가장 중요한 건 2열이죠. 2열 쪽 오픈했습니다. 짜잔. 와, 넓은 레그룸. 자,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가 깔려 있죠. 네. 늘 강조하지만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요트 바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늘 요트 바닥만 보면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자, 이렇게 바닥에 앉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자, 보시는 것처럼 본 차량은 전동 시트가 두 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쩌다 8인승은 조수석 한 석만 되어 있었죠. 예, 본 차량은 깔끔하게 그냥 2열에 두 석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앉으면은 뭐 쇼파처럼 상당히 편안합니다. 물론 7인승의 릴렉션 시트와 비교하면 큰일 납니다. 자, 본 전동 시트는 아트원에서 오랫동안 3세대에도 있었어요. 예, 그렇다고 발전이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아트원에서 고집하는 것은 뭐죠?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 이유가 있어요. 현재 전동 시트 7년째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자꾸 다리를 꼬지 건방지게. 어쨌든 고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잡소리가 없어야 되죠. 자, 아날로그라고 해서 뭐 특별히 불편한 게 있느냐 한번 들어와 보시죠. 스위치 한번 비춰 주시죠. 자, 본 스위치 설명드렸다시피 창문 내리고, 그리고 창문 올리고, 그리고 도어 열림, 그리고 닫힘, 그리고 통풍 열선 시트가 내재되고, 그리고 언더 서포트 버튼, 그리고 시트 전체 전후 좌우 이동 버튼, 그리고 등판 버튼, 그리고 USB 아울렛. 뭐 설명 복잡한 것 같아서 간단해요. 딱 보이는 대로 터치형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방식은 고장나면 뭐 어떻게 AS화로 올라가야 되죠. 어쨌든 아톤에서는 첫 번째 잡소리 없는 거, 두 번째 AS가 나지 않는 전동 시트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동 시트 한번 쫙 언더서포트 그리고 등판 이렇게 뉘어 보면은 지난번 영상에도 보여드렸다시피 170도의 비밀. 예, 건방져 보이나?
자, 이 자리에 앉는 분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룸은 지금 올라가 있죠? 아니, 좀 있으면 올라가는구나. 예정이. 맞죠? 예. 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훌륭한 분들 앉을 자격 있습니다. 훌륭하지 않은 분들은 앉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이지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은 역시나 또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죠? 맞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예인분들 많이 앉겠죠? 자, 어쨌든 이 전동 시트는 앉는 순간 딱 한마디로 미안해집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미안해질 정도로 또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설명드리고요. 본 차주분도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동 시트를 선택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블더도 있어요. 네. 어쨌든 1열 그리고 2열에 전동 시트가 장착된 모습 보여드렸고요. 자, 상부 쪽도 어차피 설명 간단히 하겠습니다. 늘 동일한 영상이지만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상부 쪽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7개의 금형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 안 난다는 거 자주 강조 드리고요. 앰비언트 조명은 보이는 대로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할 수가 있고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29인치 대형 모니터가 있는데 시동 시에 당연히 들어오고 무시동 상태에서도 본 버튼만 누르면은 최장 2시간, 즉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30A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선정 쪽 높은 개방감 모니터가 장점인 하이리무진 플러스 2열의 의전용 전동 시트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후속에서도 뭔가 있어요.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도 비칩니다. 자, 왼쪽에 제 차죠. 아트원 데모카 황제차박 4인승. 그리고 오른쪽에는 ABP 컬러. 사실은 상부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반사 필름, 기아 신형 로고,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이 장착되고 번호판은 이미 와 있죠. 네. 내일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원래는 출고가 추석 후에인데 뭐 그래도 추석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후속에서 비춰주시죠. 자, 상부 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29인치 QHD 모니터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실행되고요.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전동 시트 2자 끝. 3열 없습니다. 그리고 4열 싱킹 공간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상부에는 3D 매트가 있는데 짜잔. 자, 열어보면은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이 딱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본 차량은 오리지널 4인승. 네, 기아에서도 4인승 하이리무진이 나오죠. 무려 9,001억. 뭐 맞아요. 여러 특정 업체에서 예, 네, 여러 특정 업체 4인승 나오죠. 무려 8,900. 본 차량은 7,200. 끝. 맞아요. 자세한 작업 내역 금액은 공개 댓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벤 수납함 인기 많아요. 역시 사용하지 않는 싱킹 시트를 빼내면 4인승, 싱킹 시트를 넣어놓으면 어쩌다 7인승, 한쪽만 전동 시트를 하면 어쩌다 8인승. 맞죠? 네. 산수가 안 돼요? 정말 산수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정말이지 사용자의 용도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맞죠, 심피디님? 네. 그리고 후석에 뭐 늘 설명하는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그리고 캠핑 등이 있는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 직접 생산한다고 자주 설명드렸고 옷걸이도 있네요. 옷걸이 딱딱딱딱 거래하죠. 물론 이렇게 4인승 차량은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높으신 분들, 훌륭한 분들,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골프 비즈니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행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겠죠. 넉넉한 공간에 캠핑 장비, 골프백 등을 실을 수가 있고 또는 단지 승차용으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꾸밀 수도 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가위 전에 차들이 많이 출고되고 있어요. 내일도 물론 출고 차량 있는데 다 힘들어요, 심플님. 하루에 4대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트원 쪽으로 계약을 주시고 있고 또 그리고 저희 아트원을 높게 평가해 주심에 이렇게 힘이 나서 열심히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선주문 차량들이 현재 신동 하이루프 제조동에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빨리 계약 주셔야 되죠, 심피디님. 계약 주시면 이렇듯 원하는 사용자 용도에 맞는 튜닝까지 모두 맞춰서 품에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